여러분들 연재학교 학생들이거나 또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집중을 좀 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학생들 앞으로 여하튼 인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산대학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뭐 부산대 화학과가 서울대 다음으로 좋았던 시절입니다. 네. 연세대학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학할 때는. 예. 그때는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이런 학교가 없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화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카이스트 그때 학부 서울에 있던 시절입니다. 카이스트 석박사를 거기서 하여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학생들 대부분의 선배일 수 있는 뭐 약간 선배라면 선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에서 내가 콜로라도 대학에 포스닥을 조금 하고 이제 저 서울의 키스트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란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연구소입니다. 지금도 이제 키스트 하면 중요한 그 연구소인데 그때는 키스트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대학 교수에 의해서 봉급이 한 3배 정도 됐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박사가 아니고 석사 졸업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등급은 아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좀 하다가 2003년도에 내가 부산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생 뭐 석사 한 50여 명, 박사는 제가 많이 배출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한 4명 정도 배출했는 거 그렇고 그렇게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 무기화학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엑스레이도 조금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초분자체라는 합성을 해서 구조 규명하고 이제 펑션을 좀 미래 발현해볼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제가 또 대한화학 계열을 2003년도부터 계속 일을 해오다가 실무이사 두 분, 뭐 부회장 두 분, 무기화학 분과 회장, 그다음에 부산 지부장 하다 보니까 또 화학계를 꾸준하게 하게 돼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대한화학회 회장으로 2년 동안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대한화학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학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75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학회도 있고 물리학회도 있는데 우리 화학회보다는 다 몇 년 동안 늦습니다. 화학회가 그렇게 이제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이 많아서 뭐 학회 중에서 재산도 우리가 조금 되고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대한화학회 회장 지냈던 분들이 뭐 장관하시고 관직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 큰 학회를 내가 뭔가 실력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뭐 하여튼 학회를 맡아서 2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 잘하던 분들이 우리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화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전공을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뭐 걱정이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에 우리 정부에서는 노벨상을 받기를 간곡히 강렬히 원하고는 있지만은 이 현대 과학의 역사, 특히 화학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문 잡지가 만들어진 게 1980년도에 전문 잡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불리틴지라고. 불리틴 오브 코리안 케미컬 소사이어티. 일본에는 일본 그 불리틴지가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일본 현대 화학의 역사, 우리 한국의 화학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그렇게 꾸준히 정말 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초과학은 그 다양성과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지속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온 결과 과학 쪽에서만 노벨상 한 20여 개 이상이 나오게 됐죠. 우리는 아직까지 뭐 노벨 과학상에서 나오질 못했죠. 그게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들 기술과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삼성이나 LG나 이런 이제 기술 쪽으로는 상당히 일본을 따라잡고 이제 능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고 뭔가 뭐 투자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그런 큰 회사들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우리도 이제 과거 역사가 한 80년 이래 되기 때문에 노벨상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화학을 보면 그 논문 액면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액면으로는 그냥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에 비교할 만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깊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연구를 아마 아직까지는 못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스갯말로 저희들이 만나면 우리 세대가 만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노벨상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인적 영광도 누리거니와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한국에도 노벨상이 나왔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사실 스웨덴 스탁홀름에 한번 갔다 왔어. 노벨상 받는 장소가 어떤 거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대한화학회 회장 되기 직전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역시 그런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좋은 점도 있고 또 다녀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조직적이고 올가나이즈 잘 된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예, 그 제가 세계 한 80여 개국을 다녔는데 우리나라만큼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그 외국에 다닐 때는 우리나라 물가가 싸고 외국이 물가가 비싸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니기가 요즘은 우리나라보다 물가 비싼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영국이나 그 스위스, 스웨덴, 뭐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 정도는 우리보다 확실히 비싸고 일본도 실질적으로는 음식 먹어보면 여러분들 우리보다 물가가 더 쌉니다. 교통요금은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셨을 때 교수님 주위의 학생들과 지금이 교수님으로서의 시선에서 본 요즘 학생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그렇게 뭐 저희 세대들은 되게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가 수가 한 140여 개국이 안 돼. 130몇 개국을 안개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한 경제사정이 한 130여 정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조금 가난한 세대를 거쳐왔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한지 아닌지 이런 걸 가난한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런 걸 이제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헝그리 정신이 좀 약해. 아, 네, 많이 들었어요. 헝그리 정신이 약해서 내가 뭘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 그 대신 나는 조금 더 좋은 게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이런 걸 쫓아서 뭐 의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된다거나 이런 걸 이제 자꾸 하려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 오히려 여기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뭐 소재 부품 뭡니까 소부장 산업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죠. 이제 기본이 우리가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일본은 기본이 돼 있었죠. 예를 들면 HF 여러분들 잘 아는 불화수소 가스가 있는데 이 불화수소 가스 그거 하나 정제를 못해서 우리나라가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 일본에는 이제 그런 기본 산업이 아주 튼튼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기업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아.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는 대기업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매우 약해. 그리고 근본적인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해결해야 되려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더 좋은 곳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냥 특히 여기 이제 여러분들 영재학교 학생들이거나 또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집중을 좀 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밥 굶고
봉급 못 받고 이런 시기는 지났다고. 누가 더,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역시 과학도 열심히 하면 지금 교수들도 뭐 봉급 많이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체에서 로열티를 받거나, 그럼 특히 IBS를 하는 그 연구소장들은 연봉이 일반 교수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어. 이런 기초과학 과목은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면 그런 이제 이득도 얻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대답이 약간 다른 쪽 방향으로 가긴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는 고생을 해보지 않고, 특히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엄마 품에서 다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생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을 결정을 하고, 물론 부모님 의견도 중요한데, 그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디시전 능력을 좀 길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힘내라고 예.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정말 그 지금 어려운 2년 동안 여러분들 지내왔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우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를 위해 여러분들 꼭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파이팅 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